요 부분은 그냥 빨리 넘길게요. 그래서 단 하나만 보시면 돼요. 조정받은 적이 있나요? 코로나19 이후에 이렇다 할 조정이 있었나요? 그 중에서 이제 기술주의 변동이 이렇게 컸었단 말이에요. 많이 괴롭혔죠, 기술주를. 기술주가 뭐큰 문제 있는 것처럼 아니란 말이지. 이건 독일이고요. 위쪽에 보면은 나스닥. 이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여기서 없어서 그렇고. 내일부터는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같이, 아니, 그냥 이렇게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제가 따로 보여드릴 테니까. 유가증권 시장이 나쁘지 않고요. 전기전자 업종의 기준에 그럼도 나쁘지 않습니다. 요건 빨리 넘길게요. 앞부분은 제가 너무 자세히 길게 해드렸어요. 예전 같으면은 이렇게 방송이 아니라 뭘로 해드리죠? 인터넷 강의로 해드리죠. 인터넷 안에서 컴퓨터. 그럴 때는 이런 장비 같은 거 제가 껐다 켰다 할 필요도 없으니까 뭐한 3시간, 4시간. 일요일 같은 경우 막 3, 4시간씩 교육해드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기하시는 우리 직원분들도 힘들고 그래서 내용이 조금 단조로운데 이런 내용은 박승현 TV 방송 좀 보시고요. 이런 내용도 계속 똑같은 내용 강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요거. 시장이 아까 52% 올라왔잖아요. 전기전자 업종은 200% 시장 주도력을 가져간다는 거. 마찬가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도주라는 거. 그래서 요걸 이제 비교 차트 보시면 이래요. 일단은 누적적으로는 앞으로 더 이게 극대화될 겁니다. 그래서 누적적으로는 예전에 조선주가 시장 300% 오를 때 3,300% 현대중공업이 현대중공업. 그리고 차화정 열릴 때 시장 150% 올라왔을 때 화학, LG화학, 롯데케미칼, 기아가 1,400%씩 10배. 이것도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시장 30% 누가 땡겨요? 116% 오른 전기전자 업종이. 그러고 나서 덜 빠져요. 이렇게 폭락이 올때덜 빠집니다. 오히려 신고가가 나와요. 신고가가. 여기 신고가하고 아직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마찬가지로. 80% 땡기면서 40% 시장 올라온 거예요. 3,300.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누적 수익이, 그러니까 단기 수익은 여기 보면 몇 배예요? 1배, 2배죠. 2배. 2배 올라온 거죠. 40% 올라올 때 80%. 그러니까 40% 얘가 올라와서 얘가 간게 아니라 얘가 80% 올라가다 보니 지수가 40포인트가 견인된 거예요. 결론적으로 2배 올라온 거잖아요. 그죠? 1.5배에서 2배가 올라옵니다. 일반적으로. 주도주가 강세를 띨 때. 그래야 주도주가 가고, 주도주보다 조금 덜 가는 게 있고, 그리고 시장은 요 정도에 있고, 시장보다 못 가는 애들이 있고, 오히려 마이너스 나는 애들까지 있고, 그래서 평균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게 이제 누적이 되면 덜 빠지고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1.5에서 2배 수준의 변동이지만, 합산을 해서 나중에 놓고 보면은 5배에서 10배가 움직입니다. 정말인가요? 정말입니다. 현대중공업이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왔어요. 55만 원. 15,900원짜리.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찬가지예요. 쭉 보시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있고 그다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주봉 차트가 있는데 거래 수반하면서의 흐름이라는 거 염두에 두십시오. 우리나라 쪽에서도 좀 빨리 갑니다. 이제 갑자기 스피드를 제가 내게 되는데요. 요거 나중에 또좀 정리 한번 해서 설명드릴 겁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시가총액, 유가증권의 시가총액, 코스닥 시가총액. 네. 그렇게 해서 유가증권 시가총액 대비 코스피 200 지수의 비중이 86. 대형주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는 자기 자본 1위부터 100위까지가 대형주였어요. 1위부터 100위. 자기 자본. 그리고 지금의 기준은 뭐가 돼요? 시가총액. 중형주는요, 101위부터 300위까지. 그래서 200종목. 여긴 100종목, 여긴 200종목. 나머지 301위부터가 소형주. 근데 대형주가 75.34%. 전기전자 업종이 34.12%. 그리고 삼성전자가 20.68, 3.94인데 이게 이제 전체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20% 조금 넘어요. 20.5. 왜 전체로 따지냐? 영업이익 부분이 26%, 26.5거든요.
전체 상장사의 영업이익의 26.5인데 시가총액 20.5뿐이 안 돼. 6% 이상 비중이 더 실려야 돼. 유가증권 시장의 6%, 이 전체 합산해서 6%가 얼마예요? 6.22, 6.6에 36, 150조 이상 시가총액 끌어올려줘도 된다는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IT에서. 38% 비중까지 올랐었어요? 1월 달에? 네. 전기전자 업종이 차지하는 비율 가운데 오늘 등락폭, 그럼 0.3%의 시장 영향력을 줬다는 거고, 지수로 9.5포인트, 8.96포인트. 시장 오늘 1.4포인트 오를 때, 전기전자 업종이 끌어올려 준 거죠. 나머지 종목 밀릴 때 지수를 방어해 주고. 삼성전자 100원당 0.8포인트 수준. 하이닉스 1000원당 1포인트 수준 변동이 나온다는 거꼭 염두에 두십시오. 삼성전자 PER로 봤을 때는 여전히 저평가예요. PBR도 높지 않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기준 잡으면.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눌림목이 있고요. 하루에 5% 등락 범위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5% 지금 움직이면 얼마? 8만 1000원. 그럼 어떻게 된다? 시장은 3100. 쉽죠, 그냥. 하나만 보시면 돼요. 거래 대금이 유지가 되느냐. 그거 하나만 보십시오. 거래 대금이 유지가 되느냐. 그리고 또 하나 보시는 게, 주봉 단위에서의 거래 대금이 유지되면서 강세. 지금 이번 주에는 좀 밋밋한데 FOMC 회의 끝나고 나면은 불확실성 해소. 나머지 부분들 빨리 넘깁니다. 하이닉스도 똑같아요. 하이닉스 지금 뭐 문자 나간 거 보시면은 뭐 91,200원도 있고 92,400원도 있고 계속 PBR, PER 굉장히 낮은 시점에 PBR 1배 수준일 때또 PER 몇 배? PER이 6배 수준일 때, 말 같지도 않은 저평가를 받을 때, 지속적으로 매수, 지금도 매수, 오늘도 매수. 응? 그렇게 해서 매수하셔야 돼요. 오늘도 매수야. 12만 500원에. 12만 3,500원까지 갔죠? 계속 매수예요. 왜? 지금도 저평가예요. PER이 9배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실적이 응? 상상을 초월하는데. 그냥 좋습니다가 아니에요. 상사 이래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이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자산 가치 부분도 기술주가 PBR 1.2배 이런 게 어딨어요. 기술주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오늘 거래대금이 좀 아쉬워요. 근데 이제 3천억에서 5천억 정도는 무조건 터져야 되고요. 5천억에서 1조 이상 계속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이닉스의 거래대금 실리면서의 추세 강화가 연출이 되기를 분명하게 움직입니다. 13만 원 정도 되면 3,100. 14만 원 넘기는 흐름에서 3,300까지 보실 수 있어요. 시장의 지수를. 그렇게 보시고, 나머지도 다 똑같아요. LG전자도 진짜 오랜만에 LG전자도 어떻게 됩니까? 거래가 터졌습니다. 주간 단위 거래가 터져 있고, 그래서 화요일, 수요일 눌리더라도 들여다봐야 되는 시점으로 설정을 한 거예요. 이미 거래는 터져 있기 때문에 둔화되지는 않잖아요. 목요일, 금요일 되면 이제 여기 거래가 수반된 모습으로 나오는 거죠. 어떤 모양새든. 그럼 된 거예요. 그럼 LG전자도 고생 끝. 목요일, 금요일 무조건 거래 터집니다. 그래서 양봉으로 진행돼주고 이왕이면 13만 원대 훌쩍 넘겨서 14만 원뭐 이렇게 돼야 긍정적입니다. 이틀 동안 14만 원까지 가지면 땡큐한 거죠. 본격 시세 나옵니다. 삼성 전기도 마찬가지예요. 느릿느릿 못 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얘를 남겨놓고 있고 비중을 채워놓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복귀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저거 한국 BNC 7만 500원까지 갔다가 어우 윤정도 덕분에 잘 팔아서 그렇지, 내 갖고 나갔으면 17,000원까지, 어우, 어우, 어우. 죽는 거지, 중간에. 끝나는 거야, 벌써. 최근에 반등 나와요, 반등 나오기 전에 죽는 거예요. 거래량, 거래대금이 일단 실려있는 흐름입니다. 네, 삼성전기 부분 긍정적으로 들여다보시면 돼요. 그리고 디스플레이의 흐름이 얘가 또 대단한 거죠, 지금. 응?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뭐가 뜹니까? 새별이 뜹니다. 거래량 수반되고. 업황이 굉장히 크게 개선돼 있어요. 그래서 이 샛별형이 뜨고 전제 조건이 붙고 이 캔들에 대해서 이제 오늘은 그냥 넘어갑니다. 다른 때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전제 조건 붙고 어디서 편입해야 되는지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어디서 편입해야 되나가. 그리고 세상 어디에도 이 설명을 안 해요. 5에서 10거래일, 3에서 5거래일, 1에서 3거래일, 소형주, 중형주, 대형주
일주 월봉 분봉까지 저 기준점이 왜 설정이 되는지에 대한 이유. 전 세계적으로 눈 감아는 게 없어요. 300년 전에 혼마가 그런 거 만들어놨을까? 아니죠. 80년대에 스티븐 대신이 전 세계적으로 뿌린 건데 그분이 뭐 만들어놨나? 없어요. 윤정두가 HTS 발달된 이후에 34년 노하우를 압축을 해서 캔들도 올려놓은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률도 8차례 우승하고 책 12권 쓰고 하는 거죠. 쇠패력. 거래 수반되면 끝나는 거죠. 목요일, 금요일 거래 수반되면 날아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잘 보세요. LG 디스플레이의 흐름의 기준에서의 그럼 뭐 장악형 또 쇠패령 뭐 이런 기준 잡아드린 거고 LG 이노텍의 흐름 잘 보세요. 거래량 거래대고 수반되고 뭐 변동성이 뭐 5%에서 10% 사이는 뭐 주구장창 나 계속 나와. 그냥 수급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오늘까지 해서 5% 수준에 매집이 됐어요. 유통 물량이 제한적이에요. 유통 물량이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오늘 1조 이상짜리 상승률 최상위. 그 다음에 전체 시장 상승률에서도 9.5%로 최상위. 그리고 거래대금 최상위. 11위. 이슈, 이제 막 불거진 거죠. 이슈 불거져 있고. PER은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리고 PBR은 2.5배면 뭐 아주 고평가다 이렇게 평가할 필요는 없어요. 저평가는 아니지만은. 노란톡에 와 계시면 이렇게 동영상 드려요. 그럼 우리가 동영상 드리는데 VVIP는요. 벌써 녹화할 때 그 전에 하다못해 하물며 아무리 늦었어도 32만 2,500원. 근데 이거를 며칠 전에 조정을 받을 때 문나님이 라이브 창에서 질문 주셨죠. LG이노텍 편입해도 되나요? 오케이 편입하셔도 됩니다. 추세 강화를 지속하고 있는데 수급도 뒷받침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전략 부분 다 잡아드렸죠. 그러고 나서 수익 범위. 목표주가 설정 범위 4.78인데 오늘 기준까지 해서 아마 5% 될 거예요. 그러면 5%의 기준이면 35만 2천 원까지. 추가 8%에서 10%. 근데 추가적인 매수가 또 들어오겠지. 추가적인 매수가. 장중에 다 올려드렸었고 주봉 기준에서도 다 잡아드렸었고 월봉 보시면 또 대단해요. 주봉에서도 보시면 상승 인터 확인형이죠. 거래 수반되죠. 상승 장악형이죠. 상승 장악 확인형. 거래가 여기서부터 실리기 시작합니다. 갭에 대한 상승 나오면서 이 앞전 고점을 다 뛰어넘겨요. 여기서 잡는 게 가장 현명한 기준입니다. 꼬리 달리면 차익 실현하든 또 갭이 또 뜹니다. 목표주가 또 높아가요. 거래량, 거래대금 수반됩니다. 결론적으로 LG 이노텍의 기준을 들여다본다, 안 들여다본다. 본다. 매직 시그널에서 거래가 터져 있는, 매직 시그널이 별거 아니에요. 써나 모멘텀 차트인데, 여러분들이 HTS에서 쓰는 수치하고 윤정도가 잡아드는 수치가 달라요. 윤정도한테 배우고 그 수치를 넣어야 돼. 완벽한 수치를 넣어야지. HTS는 개발자가 수치를 넣어놨는데, 그냥 마구잡이로 넣어놨어요. 다. 농담하는 게 아니라. 윤정도만 잘났어. 윤정도만 잘난 수준. 그러니까 수익률도 8번 우승하죠.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 요 높이까지 잡아드리는 거예요. 그 그대로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전석 우영 뜬 나중에 흐름, 또 장악형. 장악형이죠, 일본 기준에. 또 앞전 고점 다 뚫는 흐름에 거래가 수반되고 있다. 장중에 잘라드린 겁니다. 거래가 수반되고 있다. 매집의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매집, 이 도서가 41페이지짜리 도서를 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도서 200페이지가 넘는 도서인데 260페이지인데 그중에 41페이지가 매집에 관련된 언제적 2007년도 도서예요. 그 내용이 이거란 말이에요. 개인들이 얼마를 뺏깁니까? 지금 15일 것까지 맞죠? 이렇게 되면은 2400만 주가 채안 돼요. 종목이 주식 수가 어떻게 돼요? 매수 평균 단가 27만 3300원 어떻게 돼요? 주가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35만 원 최소 범위가 매집에 대한 기준에서 5% 30%의 매수 평균 단가 대비해서의 목표주가 설정이 나온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이렇게 설정을 잡아드립니다. 결론은요. 추세 매매 가져갈 수 있다. 거래 대금만 확인하시면 된다. 목표 주가는 여전히 높게 잡을 수 있다.